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김원식 국방장관이 과연 제2의 김관진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명제가 지금 많이 문제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원식 장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표현할 때 이분은 김관진급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제기는 제가 상당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장관 임명이 지명이 되자마자 제가 그 얘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신원식은 과연 김관진을 벤치마킹 하면서 김관진과 같은 그런 위력 있는 국방장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름 세 글자가 각인된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관진입니다. 또 뭐 김장수 정도 꽃꽃장수라고 해서 있을 정도지만 김장수는 뭐 그렇게 위력이 없고요. 이 김관진 장관이 북한 괴뢰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다는 바로 그것은 뭐로 실증하느냐. 사격판에 사격의 얼굴이 사격판에 표적판에 핵심 얼굴이 김관진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딱 뜨면은 이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바로 그러한 것. 소위 적장을 노려보는 무서운 그의 눈은 바로 그가 한 정치 행위가 아닌 국가를 보위하는 군인들의 군인 정신의 그 행위에서부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김관진 아니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팀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정은 이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수입니다. 북한은 김관진 장군을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갖다가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쏴라 하고 군대 사격장에다가 전부 그냥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만큼 동영상까지도 사격 동영상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동으로 응징해라. 묻지 마라 이거야.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딱 도발할 때 원점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이 굴복할 때까지 하여튼 그대로 쫓아가서 죽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해라. 뭐 상부 보고하고 허락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장관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뿐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군이 고사포를 발사자 즉각 자주포 29발로 응사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전면전 불사까지 외쳤지만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장관이 옳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승리했죠. 그다음부터 저 김관진 저거 장난이 아니야. 김관진 저거 우리 섣불리 놀았다는 그대로 발사해버려. 우리가 1을 발사하면 2를 발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신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뭐 합참차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이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현역 시절 육사 37기 선두주자로 꼽히면서 그는 많은 전투적 체험을 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고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에 처음입니다. 신 후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달변이었다는 것이 이 월간 조선이 취재한 뉴스 기자입니다. 저는 신 후보자를 압니다. 근데 이분은 달변도 달변이지만 행동이 달변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김관진급입니다. 김관진급으로 그는 아마도 포효할 것입니다. 전투력이 역대급이란 평가입니다. 역대급이 뭘까요?
이 전투력이라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요. 역대 놀라운 그 전투력을 보이는 그런 급이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역사 논쟁도 객관적 논리로 딱 잠재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이 국군의 뿔이라면서 그의 흉상을 육군 사관업계에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6.25 전사, 전쟁사, 6.25 전쟁사입니다. 또 북한 관련 교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세 과목이나 딱 옮겨버렸습니다. 이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사 세 과목이 학점이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렵게 이것을, 왜냐면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6.25 전쟁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상하게 학문적으로 그것을 접근을 하고 또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 따기 쉬운 걸로 원래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문재인이가 싹 옮겨버리면서 육사를 죽이는, 육사혼을 죽이는 작전 1호로 바로 그러한 짓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는 놀라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자유시 참변 전후 그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친러시아 행태를 보인 것은 북한과 공산당이란 주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육군 사관학교의 근본 특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딱 이겁니다. 국군의 뿌리까지 빨갛게 만들어버린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군의 뿌리까지 빨갛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 펀치에서 그런 말을 확실히 이 근래 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결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순이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한 이유는 이 유승민과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은 전혀 결별을 했습니다. 왜? 국가관과 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좌파적 시각에 대해서 신 후보자가 노! 했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 대선 경선 이후 최근까지 유전 대표의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언행을 지켜본 결과 제가 애초부터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가 변한 건지 유전 대표에 대한 확신이 강한 의구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개인적 약속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그 시효가 끝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연유로 유승민과의 정치적 결별을 확실히 이미 했다 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날 군인다운 군인, 군인다운 군인과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멸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 된다면은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제2의 김관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국가 안보, 지금 이것을 틀을 새로 잡아놓은 격상을 시켜놓은 한미일 관계, 이 한미일 관계를 핵 확장 억제 그룹으로서 급부상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이니시아티브를 거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의 김관진, 신원식이 돼야 하고 또 신원식은 이미 제2의 김관진을 벤치마킹해서 이미 될 자질을 모두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보는 시각의 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김관진이 탄생한다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든든합니다. 벌써 제1의 김관진도 국방 관련해서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부위원장은 실제 총수라고도 볼수 있죠. 또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 전면에서 나설 신원식 장군 두 분이서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침략도 막아낼 힘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김관진과 제2의 김관진으로 탄생될 것이다. 이미 탄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